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웹스퀘어 5 공통 개발자 과정 온라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안내한 대로 본 교육의 교재는요, 컨설팅 팀에서 배포하고 있는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라는 이 교육 자료를 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내해드린 URL을 접속해 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교육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미리 설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교육 자료는요, 해당 압축 자료를 받으셔서 C 드라이브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라는 이와 같은 경로에다가 압축 해제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을 하실 때에는 Eclipse라는 이 실행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실행을 한 상태이며 이와 같이 웹스퀘어 저희 컨설팅 팀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 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할 때에는 열려있는 그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의 프로젝트 중에 이 WRM이라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지금 교육에서 사용되는 PDF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요, 아래쪽에 있는 이 경로로 접속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도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본 교육에서 사용할 그러한 PDF 문서를 확인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다운로드하셔서 여러분들이 교육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본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일차에서는요, 첫 시간에는 과정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공통 개발자로서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진행을 할 때에는 웹스퀘어 5의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설정 파일에 대한 소개 부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후 시간에는요, 웹스퀘어 5의 공통 기능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교육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앞서 알려드린 이 WRM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뒤 시간에 이어서 1일차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교재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이와 같은 PDF 교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첫 시간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내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첫 시간에는 이 웹스퀘어 5를 활용하는, 그래서 공통 개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서는 사용하는 부분이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이 웹스퀘어의 이론적인 부분들은 그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웹스퀘어 5 공통 개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 보다 상세한 웹스퀘어 5에 대한 설명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웹스퀘어 5를 활용해서 공통 개발자가 해줘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면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개발자로서 웹스퀘어 5에 대한 UI 공통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과 같은 내용들을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업무 구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웹스퀘어 5를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개발하는 개발 영역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권,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조업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성격에 따라서 활용하는 그러한 업무 내용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되는 화면의 내용들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분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내용들의 성격에
화면들을 개발해주고 어떤 기능들을 녹여 넣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금융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뭐 공공 프로젝트들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고 또한 제조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사항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업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프로젝트 구분을 하자면은 신규 프로젝트인지 혹은 전환 프로젝트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규 프로젝트라면 모든 구성들이 대부분 새로 세팅이 되어지기 때문에 새로 하는 프레임워크 구성이나 그리고 서버 구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맞추어서 웹스퀘어 구성도 똑같이 신규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신규 프로젝트가 아닌 전환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요. 이 부분은 또한 성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전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세팅하면서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활용되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화면만 바꾸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전환 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전환 툴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화면에 대한 부분들만 바꾸기 때문에 에지이즈 시스템과의 어떤 연계 부분들도 중요점으로 파악을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화면과 서버 간의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규 프로젝트냐 전환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UI 공통 개발자라면 반드시 프로젝트 구분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한 에지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에지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기존의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 세팅하는 경우라면 이 에지이즈 시스템을 뭐 참조 정도만 하면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에지이즈 시스템 중에 일부 서버 프레임워크단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화면만 변경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에지이즈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통신을 할때 어떤 식으로 어싱크 통신을 하는지, 싱크 통신을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뭐 제이슨 방식으로 통신을 했는지, 아니면 XML 어떤 전문 형태로 유지를 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두셔야 기존의 어떤 시스템과 연계성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수월하게 개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셔서 먼저 요구사항 분석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사전에 먼저 파악이 되어 있어야 UI 공통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래도 업무별로 그리고 회사별로 사용하는 주요 기능들이 조금 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금융 프로젝트냐, 공공 프로젝트냐, 제조 프로젝트냐, 이런 큰 성격을 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같은 예를 들면 금융권이라 할지라도, 은행권이냐, 아니면 보험이냐, 아니면 증권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기능들의 세부 내용들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에서는 차트를 많이 쓴다. 어떤 시스템에서는 파일 업로드하는 부분이 좀 보안성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 뭐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시스템만의 특별한 기능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주로 주가 되어서 꼭 수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파악을 해 두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할때 항상 혼자서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협의들,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사전에 정의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 제품 가운데 웹스퀘어 5만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저희 인스웨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밖에 다른 제품들도 함께 들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전환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희 인스웨이브에서 제공하는 WCraft라는 이러한 전환 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하면 기존에 마이 플랫폼이나 엑스 플랫폼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러한 화면들을요, 저희 웹스퀘어 5로 전환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이 같이 들어간다면 이 크래프트의
기능들을 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같이 연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금융권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요, 이 W 기어라는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HTML5 기반의 통합 외부 연동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 사용하는 통장 프린터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접속 기기라든지, 아니면 통신 연계를 할 때, 그 밖에 뭐, 미들웨어 연계를 할때 따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외부 연동 솔루션에 그러한 제품, 기능을 제공하는 게 W 기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이 함께 들어가면 그 제품의 기능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두시는 편이 여러분들한테 개발할 때큰 도움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모바일 앱 빌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웹스퀘어 제품으로 한다라고 하면요. 저희는 iOS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앱을 빌드할 때 사용하는 W 매트릭스라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W 매트릭스 포 모바일입니다. 사실 W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이 모바일 제품뿐만 아니라 뭐 브라우저나 아니면은 뭐 기어나 이런 제품군까지 함께 묶여서 사용되는 게 통합적인 부분이 W 매트릭스고요. 단순히 모바일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W 매트릭스 포 모바일이라는 이 제품군을 이용해서 모바일 앱 빌드할 때 이용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스퀘어 5, 이 스튜디오 기능을 이용해서 설계 문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제품군은 WDAX라고 별도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품군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주시면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웹 단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웹탑이라는 제품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러한 웹스퀘어 5 이외에 다른 제품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공통 개발자라면 이와 같은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진행할 때 사실 단계별 일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WBS를 작성하면서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도 이제 UI 공통 개발자라면 함께 일정 관리 부분에서 같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우선 뭐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과연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개발 일정이라든지 뭐 메인 프레임은 언제까지 개발할 건지 그리고 사용되는 기능들을 파악해서 어떠어떠한 공통함수들을 만들 것이며 그에 따른 개발 일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능별 샘플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CRUD 샘플이라든지 엑셀과 관련된 뭐 업로드 다운로드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팝업과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프로젝트별 요구사항 샘플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WBS를 통해서 이 개발 일정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UI 공통 개발자라면 이러한 일정들을 이제 주요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밀리게 되면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 단위 개발이 아닌 공통 개발자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충분한 일정을 확보해서 잘 협의해가지고 WBS를 잘 작성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실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썼지만 좀 간단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 또한 이 공통 개발자의 당연한 일인데요. 이 공통 개발자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나 시스템을 구성할 때 와스를 담당하시는 부분이나 서버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웹스퀘어 5 만약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웹스퀘어 5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웹스퀘어 5를 구성할 수 있는 개발 서버나 운영 서버가 미리 세팅되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서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와스 부분도 미리 사전에 다웹 서버나 와스 서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구성이 돼 있어야지 웹스퀘어 5를 원활히 설치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뭐 UI 공통 개발자 혼자만 할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키텍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밖에 인프라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협의하시면서 이러한 일정들을 수립을 해서 웹스퀘어 5를 사전에 미리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구성을 해 놓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운영 서버를 바로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보다는 개발 서버를 통해서 먼저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뭐 IP가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그 서버가 확실히 운영 서버로 사용된 서버로 확인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임시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라이센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는 항상 기술 지원 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또각 사이트별 이제 기술 지원 담당자를 반드시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서요. 이와 같이 처음에 프로젝트 환경 구성을 하실 때 웹스퀘어 임시 라이센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요청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웹스퀘어 5의 설치가 끝나면 그 해당하는 우선은 임시 라이센스를 통해서 먼저 구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이제 로컬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서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임시 라이센스가 미리 사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추후에 이제 운영 서버가 확정이 되면 해당하는 운영 서버에 대한 IP나 코스나 그리고 호스트 네임 등을 확인을 해서 반드시 이 또한 기술 지원 담당을 하는 담당 인력에게 꼭 전달을 해주셔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라이센스를 받아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느 웹스퀘어의 구성이 확인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레임워크 서버 쪽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구성을 하겠죠. 그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웹스퀘어와 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간의 연계 테스트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환경 구성을 할때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 있어야 실제 개발자들이 이제 로컬에 세팅하는 때 어려움 없이 잘 세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통 개발자라면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셔서 미리 사전에 이제 서버 담당자, 인프라 담당자, 프레임워크 담당자와 함께 잘 협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건 수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업이 필요하니까 우리 웹스퀘어 5를 담당하는 공통 개발자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와 같은 인프라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되어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가 되어져야 되는지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연계 같은 부분들이 잘 확인이 되면요. 아마도 이제 화면 UI는 기획을 통해서 거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획자나 그리고 설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시는 사용자분들, 즉 현업분들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는 메인 화면을 어떠한 구성으로 가져갈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화면 구성을 할때 이제 공통 개발자들이 개발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개발만 확인을 하고 화면 구성, UI 어떤 이런 부분들을 기획 쪽에만 맡기고 확인을 안 하실 때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웹스퀘어의 기능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화면 UI가 나오게 되면은 성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메인 화면을 구성하는 협의에서는 공통 개발자라면 반드시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도 이제 메뉴를 탑 메뉴만 가져갈지 뭐 사이드 메뉴도 같이 가져갈지 그리고 뭐 메뉴를 3단 구성으로 할지 2단 구성으로 할지 뭐 이런 등의 그러한 협의들을 현업과 충분히 기획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뭐 기능적으로만 이렇게 확인을 해서 될 거는 아니고 뭐 화면의 디자인이나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너무 복잡하게 뭐 아이프레임을 많이 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팝업을 너무 과도하게 윈도우 팝업을 많이 띄우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성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구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가이드해 주는 부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메뉴 구성이나 이런 화면 구성을 할때
디자인의 측면에만 국한이 되어서 이제 예쁘게만 보이는 부분만 활용을 하다 보면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능 테스트할 때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메인 프레임 개발할 때 이러한 화면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빈번하게 너무 화면들을 많이 띄우게 하는 구조를 사용하지 않도록 좀 가이드를 해주시고 메뉴 구성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메인 프레임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면은 뭐 상단의 탑이나 사이드 레프트 부분이나 혹은 바텀 페이지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에 맞게끔 계획 일정을 수립해서 마찬가지로 개발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메인 페이지 이런 부분도 메인도 탭 형태로 가져갈지 뭐 MDI 형태로 가져갈지 단순히 한 화면만 계속 바꿔가면서 띄워줄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어떠한 부분으로 개발을 할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인 페이지들도 이제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개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화면과 개별 업무 화면 간에 연계하는 이러한 테스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을 해줘야 돼요. 단순히 메인 화면만 놓고 껍데기만 놓고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서브 페이지들을 활용할 때이 메인 화면에 어떤 뭐 예를 들면 로그인 정보나 어떤 통합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서브 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를 주시는 부분들도 또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지금 시간에는 어떻게 개발해야 돼요? 이것까진 얘기 안 합니다. 지금 RNR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지금은 말씀드릴 거고 자세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련에서 이제 공통 기능과 관련된 개발들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각 화면이, 뭐, 모든 화면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UDC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미리 공통화 시켜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회 조건 중에서 이러한 조회 조건은 자주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가지고 모든 화면마다 똑같은 조회 조건이 들어가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똑같은 부분들을 각 화면마다 따로 계속 개발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약에 그리고 수정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한 군데에서만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수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더 작업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페이지마다 만약에 똑같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통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수정 사항이 생겨도 그 화면 하나만 딱 고쳐주면 전체가 다 바뀔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때에는요, 이제 UI 공통 기능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웹스퀘어 5에서는 UDC라는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이제 개발하는 챕터에서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상세한 기능과 관련해서는 그때 좀더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모든 페이지마다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UDC는 User Define Component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자가 이제 직접 기능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마치 페이지를 컴포넌트화 시켜놓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UDC를 활용해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회 조건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파일 첨부를 할때 어떤 파일이 첨부되었고 얼마만큼의 크기로 어디에 올라가 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그러한 파일 첨부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웹스퀘어에서 제공하는 UDC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실제 UDC 챕터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작성하면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다 고쳐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통 기능으로 빼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EXC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생겨날 예정입니다. 본 교재 교육 자료에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SP6 버전부터는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EXC는 뭐냐 하면 UDC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 UDC는 내가 원하는 업무적인 기능에 대한 페이지 자체를 컴포넌트화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의 웹스퀘어 페이지 만든 거를 하나의 컴포넌트처럼 등록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건데 EXC는 범위가 조금 더 좁아집니다. 얘는 페이지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컴포넌트에다가 더 추가적인 기능 확장이 필요했을 때 추가적으로 기능 확장을 자체적으로 개발자가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풋박스를 뭐 인풋박스나 인풋캘린더나 이렇게 해줄 때 이제 뭐 값을 입력해주는 셋밸류라는 API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한 API 외에 내가 추가적으로 따로 만들어서 함수로나 따로 만들어서 API화 시켜놓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능 확장이 더 추가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있을 때 해당 컴포넌트에다가 추가적인 API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다른 컴포넌트처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EXC거든요. 아직 SP5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SP6부터 사용이 가능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공통적인 기능 개발 요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외의 것들 조금 더몇 가지 확인을 해 본다면요. 우리가 공통함수를 사용하는 영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함수와 관련돼서는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통신연계함수나 엑셀에 대한 함수나 팝업이나 뭐 권한체크나 유효성 체크 등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함수와 관련된 경우에는요, 이제 저희가 배포해드린 이 컨설팅팀에서 자료로 나가고 있는 이 DevPack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 WRM 프로젝트 패키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통함수들을 좀 같이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공통 개발자가 어떠한 공통 함수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미리 적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통신 연계할 때, 우리가 통신을 이용할 때 서브미션이란 것을 활용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웹스퀘어에서는 이 서브미션이라는 그러한 부분 도구를 통해서 통신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서브미션도 실행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p의 execute submission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 프로젝트에서요, 이 $p의 execute submission을 직접 쓰게 되면은, 만약에 통신 연계를 할때 공통적으로 처리해주는 부분들이 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매 페이지마다 등록해서 쓴다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또 이제 만약에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추가적인 요소에서 더 늘어나는 게또 생겼어요. 그러면은 뭐 페이지마다 다 열어서 그걸 일일이 또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공통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만 딱이 공통함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만 계속 불러다 사용을 하면 만약에 수정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면 이 공통함수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고 일반 단위 화면에서는 해당 공통함수를 불러다 쓰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능들 때문에 이 공통함수를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초반에 정의했던 것 이외에 또 다른 사항들이 또 추가적으로 요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고치기가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통신 연계를 할 때에도 $p의 execute submission을 직접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엑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엑셀 다운로드를 할 때는 어드밴스드 엑셀 다운로드 그리고 엑셀을 그리드 상에 업로드할 때는 어드밴스드 엑셀 업로드를 쓰는데 이 엑셀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옵션이 많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옵션들에 대한 처리들을 공통함수를 통해서 처리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제 나중에 유지보수하거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이랬을 때 보다 용이하게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통함수로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팝업과 관련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팝업 형태로 띄울 수가 있잖아요. 뭐 윈도우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고, 레이어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웹스퀘어에서 제공되는 플로팅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쇼앤 하이드의 개념 형태로 팝업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별도로 개발자가 일일이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맞게끔 공통함수화 시켜서 이제 개발자들은, 단위 화면 개발자들은 최대한 공통함수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 편이 추후 유지 보수를 할 때에도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추후 수정 사항이 된 것도 쉽게 쉽게 변경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함수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거의 컨설팅 팀에서 배포하고 있는 여러 공통함수들을 좀더 확인해보고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시고, 더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샘플 화면에 대한 유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샘플 화면에 대한 유형들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표적인 유형들만 몇 가지 적어놨는데, 이것 외에도 해당 사이트별로 추가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일 기본이 있다면 아마도 그리드 샘플이 제일 기본이겠죠. 근데 이 그리드도 하나가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 혹은 세 개, 네 개의 구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제일 기본이 된다면 원 그리드 안에서 저희는 그리드 컴포넌트를 그리드 뷰라고 얘기를 하죠. 이원 그리드 뷰 화면 유형에서 조회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그리드 뷰 안에서 직접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RUD 샘플이 필요한지, 단순히 그냥 조회만 하는 용도의 화면이 필요한지, 또 기능과 관련해서는 조회 기능만 필요한지, 저장만 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엑셀 다운로드에 대한, 엑셀 업로드에 대한 기능도 같이 필요한지,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공통 개발자라면 하나씩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개발자에게 가이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그리드 화면은 아마도 있기는 있어도 굉장히 단순한 유형에 속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된 게 있다면 그리드 뷰가 있고, 그 그리드 뷰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마스터 디테일 구조, 즉 그리드 뷰가 있고 하단에 테이블 유형으로 상세 정보를 표현하는 그러한 유형의 화면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조회 기능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CRUD와 관련된 입력 수정 삭제, 그러한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는 화면이 필요하다면 각각의 유형별로 함수를 만들어서 그 샘플을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엑셀에 대한 기본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화면 유형의 기능들을 사전에 미리 기획자와 그리고 현업과 설계자와 잘 협의를 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을 해서 이 유형별로 샘플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응용된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탭으로 이제 여러 화면들을 담는 구조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탭 컨트롤을 사용하는 연계 또한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유형을 볼때 이제 탭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고, MDI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저희 웹스퀘어에서는 MDI를 윈도우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탭 컨트롤 형태의 어떤 유형이나, 혹은 MDI 형태, 즉 윈도우 컨테이너에 대한 유형이나, 혹은 MDI하고 조금 유사한데 요즘에는 위젯 같은 것도 좀 많이 쓰시죠? 그래서 어느 화면이 어느 위치에 열려 있는지 이런 위치 정보들을 기억해서 해당하는 그런 화면들을 사용자별로 포지 배치를 좀 달리해 줄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는 위젯 컴포넌트라든지, 이러한 유형들에 대해서 탭 간의 연계라든지, 혹은 부모 페이지, 자식 페이지 간의 연계라든지, 이런 유형들을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샘플 페이지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안 해주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자들이 알아서 구현을 했나? 그러면은 화면별로 제각각인 구성으로 이렇게 화면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퀘어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가이드가 없으면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하고 이렇게 막 작성을 하게 되면은 어떤 통일성이 안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추후에 유지보수할 때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때에는요, 어떤 이런 유형별로 샘플을 좀 자세하게 뽑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탭에서 1번 탭에서 2번 탭, 2번 탭에서 3번 탭 이렇게 연계하는 탭 간의 연계도 중요하겠지만, 그 탭을 감싸고 있는 부모 페이지와
그탭 안에 페이지, 부모 자식 페이지 간에 어떤 호출 관계,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배워볼 텐데, 그러한 부분들도 간략한 샘플 같은 것들을 꼭 작성을 해주셔서 화면 개발 간에 어떤 통일성을 좀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팝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이제 팝업을 띄울 때 별도 브라우저로 띄우는 윈도우 팝업은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면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잘안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왜 사용을 잘안 하는지 그런 이유들도 좀 아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성능적인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윈도우 팝업을 띄우게 되면 브라우저가 하나 더 뜨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이어 팝업을 띄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요즘 브라우저가 또 윈도우 팝업을 띄울 때 팝업이 차단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팝업을 띄울 때는 특별히 그 안에서 시스템 내에서만 쓰게 된다면 레이어 팝업으로 구성되는 경우들이 좀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팝업 유형도 이제 어떤 팝업으로 띄우느냐에 따라서 그런 함수들 유형도 자세히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그 관련해 실제 이 팝업을 띄워주는 웹페이지 자체의 어떤 개발 샘플도 기능별로 제공을 해 주셔야지 어떤 개발자 간에 혼선이 없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어떤 트리뷰에 대한 화면 유형이라든지 W 프레임 혹은 또 아코디언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순 반복 노드를 나타낼 때는 뭐 제너레이터를 활용한 반복 노드 샘플들을 제시를 해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밖에도 컴포넌트 자체를 어떤 경우에는 동적으로 생성해야 될 때, 웹스퀘어에서는 다이나믹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이런 API를 통해서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기능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유형별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기능과 관련해서는 개발자용 샘플 화면은 사실은 좀 자세히 해주시는 편이 좋아요. 화면 유형별을 최대한 뽑아서 자세히 해주셔야 나중에 개발을 다 마치고 났을 때 개발된 소스들에 대해서 공통성, 통일성을 좀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는데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세하게 샘플 화면들은 개발해 주어야 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외부 솔루션과 관련해가지고는 시스템마다 좀 굉장히 차이가 많이 클 거예요. 편차도 많이 클 거고, 어떤 시스템은 차트나 에디터나 레포트나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 안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확인을 해보면 제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차트를 굉장히 상세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차트의 기능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건 퓨전 차트가 있거든요. 저희 웹스퀘어 5에서는 차트를 뭐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차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퓨전 차트라는 제품을 저희도 사서 저희 웹스퀘어 5 안에 이제 내장을 시켜놓은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퓨전 차트 같은 부분들은 OEM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저희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퓨전 차트를 가이드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퓨전 차트가 이제 제공되고 하고 있는 그러한 퓨전 차트 사이트를 보면서 이제 가이드를 드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라 그러면은 좀 그런 기능들을 잘못 찾으실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퓨전 차트를 이용한다 그러면 관련 샘플들을 좀 상세하게 몇 가지 만들어진 유형별로 몇 가지 만들어 놔야지 이제 개발자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퓨전 차트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존에 자기들만의 어떤 자체적인 기능 때문에 꼭 써야 되는 차트가 있어서 그 차트를 별도로 이제 웹스퀘어 5 안에 내장해 두어서 웹스퀘어 5 안에서 이제 띄워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요, 이제 저희 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쓰고 있던 차트를 웹스퀘어 5 안에서 띄울 수 있도록 그 연계 가이드가 되는 샘플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차트를 지금 예를 들고 있지만 차트뿐만 아니라 에디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웹스퀘어 5에서 제공되는 에디터는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CK 에디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CK 에디터 역시 이제 저희 인스웨이브에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CK 에디터라는 제품을 저희가 사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웹스퀘어 5 안에 OEM 형태로 내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터의 기능과 관련해서도요, 이제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시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리고 관련한 샘플들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작성을 해서 가이드를 해주실 부분들은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에디터의 기능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 기능을 넘어서게 되면은 CK 에디터가 아닌 마찬가지로 다른 에디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이트에 갔을 때 우리는 뭐 CK 에디터를 쓰지 않는다. 다른 에디터,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에디터라든지 뭐 다른 웹 에디터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웹스퀘어 5 안에서 해당 에디터를 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테스트 하셔가지고 연계 샘플을 만들어서 연계하는 가이드를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진행되지 않으면 이 부분들 또한 개발자 각자 알아서 하게 되면 통일성을 갖추기 어렵죠. 그래서 항상 개발할 때는 요지부의 측면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외부 솔루션 연계가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외부 솔루션이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어놓은 게 차트나 에디터만 적어놨지만 사실 이 밖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들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파일 업로드를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웹의 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의 측면이 강화된 다른 솔루션을 쓴다. 그래서 업로드 그런 파일을 할 때에는 뭐 체크를 하는 로직이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 부분 역시 이제 해당 솔루션과 웹스퀘어 5 안에 연계가 되는 샘플들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이 같은 웹 솔루션 연계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많이 등장을 하죠. 물론 레포트 안 쓰는 데도 많아요. 그러나 레포트가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웹스퀘어 5는 레포팅 툴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팅 툴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 웹스퀘어 5하고 연계하는 그런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뭐 오즈를 예시를 들었는데 오즈 레포트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건데 이 밖에도 다른 레포트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되는 레포팅 툴이 있다면 웹스퀘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역시 샘플 가이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웹스퀘어 5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당 솔루션과 웹스퀘어 5의 어떤 연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레포트 자체를 이제 웹스퀘어 5 안에서 내장해서 띄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이제 뭐 TTC라는 그런 컴포넌트의 이름으로 어떤 제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또한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할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장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외부 솔루션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웹스퀘어 5와 테스트를 해서 샘플 페이지를 작성해 개발자들에게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기타 사항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어떤 지도 데이터 연계하는 부분들도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픈 API를 통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의 어떤 그러한 지도 검색 API를 통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사용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웹스퀘어 5 안에서 지도를 띄워서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샘플 페이지들을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외부 솔루션 연계는 거의 끝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프로젝트별로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요구사항 분석을 할때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선행되어서 개발하기 직전에 이제 본격적인 본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통 개발자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보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추후에 이제 공통 개발자로 투입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고 미리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개발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개발자 가이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들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개발하는 것보다 문서 쓰는 게더 어렵다, 문서 쓰는 게더 시간 걸린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가 없다면 산출물이 없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샘플만 딱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개발 샘플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개발자 가이드 문서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개발 표준에 있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표준 정의서라든지 혹은 내가 만든 공통함수 기능에 대한 기능 정의서 같은 목록들을 쭉 산출물을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개발을 한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항상 개발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개발 가이드 문서를 반드시 만드셔서 제공하는 부분들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개발하실 때 단독으로 혼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웹스퀘어 5 해당 사이트별로 기술 지원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담당 인력들을 프로젝트 투입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임시 라이센스나 혹은 나중에 운영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하실 때 기술 지원 담당 인력을 통해서 꼭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웹스퀘어 5의 엔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아니면 혹은 또 새로운 기능을 요청할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기술 지원 인력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 지원 팀이 단순히 전화로만 유선상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능에 대한 요건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재현 소스를 좀 확보를 해서 재현 소스들을 이제 기술 지원 팀 인력에게 전달을 해주셔서 어떤 기능이 문제가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역할들을 좀 기억을 하셔서 개발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11시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진행할게요.